애리조나 대평원 위를 40번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 떠난 곳은 월넛 캐니언 마뉴먼트 인디언 살던 유적지를 떠나서 지금 거의 1시간을 달려도 똑같은 대평원 애리조나 40번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습니다. 플래그스타프에서 패츠리파이드 포레스트 내셔널 파크까지는 약 1시간 40분 정도의 드라이빙 타임이 소요됩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애리조나 카우보이가 많이 살던 목장지대였습니다. 홀브룩에서 패트리파이드 포레스트 내셔널 파크까지는 약 30분 정도의 드라이빙 타임이 소요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패트리파이드 포레스트 내셔널 파크 입구에 막 들어와서 첫 번째 보이는 곳이 페인티드 디저트 인 넘버 2 플레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탑 페인티드 포인트. 광활한 대지 위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애리조나주에서 빨간색, 분홍색 땅의 면적은 가로 190km, 세로 100km의 넓은 땅이나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적은 약 3,000에이커, 360만 평이라 합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는 이렇게 아름답고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푀에블로 원주민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이 집은 1937년 이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던 화석돌로 건축한 호텔입니다. 1987년에는 내셔널 히스토릭 랜드마크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뮤지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66번 도로는 1926년 건설된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연결하는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용 포장된 도로였습니다. 지금은 I-40번 도로가 건설되어 사용되지 않는 역사적인 장소로 간주되어 그 시절 사용하던 캐딜락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공원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Petrified National Park. 너무너무 넓고 광활해서 설명할 길이 없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공원의 크기는 남북 50km, 동서 20km의 면적으로 해발 1650m의 고원지대입니다. 이 트레일 끝에 푸에블로 원주민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TPS 에리어의 뜻은 이곳 산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줄무늬는 지질학적으로 특별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피트리파이드 포레스트 내셔널 박은 울창한 나무 밀림이 화석으로 된 곳입니다. 이곳은 두 가지 지질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아름다운 색으로 페인트 칠한 듯하게 보이고 남쪽은 밀림이 화석이 되어 공원 내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앉아있는 분은 자신의 영감에 맞는 장면을 화폭에 담기 위해 3년간 이곳을 헤매는 여류 화가입니다. 그녀의 끈질기고 고독한 예술혼에 찬사를 보냅니다.